먼 우주로부터 날아오던 무언가는 지구로 곤두박질치고 마는데, 그로부터 1년 후 실종되었던 남편 케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살아 돌아온 남편과의 재회도 잠시, 집으로 돌아온 케인은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구급차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급차를 쫓기 시작하는 의문의 차량들, 영문도 모른 채 의문의 장소에서 정신을 차린 리나. You must be feeling dreadful. Where am I? Where is my husband? He's extremely ill. 리나가 끌려온 곳은 우주에서 날아온 물체가 있는 근처였고, 그곳은 점점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An extraterrestrial event. 그리고 1년 전 그 안으로 정찰 임무를 떠났던 케인. But nothing comes back. 그러나 정찰을 떠났던 군인 중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었는데, But something has. 유일한 생존자 케인. He's dying. 그러나 케인 또한 원인 모를 증상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You're not going to let me go. 도대체 무엇 때문에 케인이 죽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을 방법은 기지 넘어 그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But you need to know what's inside. Yes, I do. So do I. I can't do anything for him here. You can save him. 그렇게 생물학 교수 리나는 새로운 팀이 합류해 쉬머라 불리는 미지의 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미지의 구역 안에서 잠을 깬 리나. 그러나 리나의 기억 속에는 그곳에 발을 들인 이후의 기억이 나질 않는데. You don't remember setting up camp, do you? I don't remember anything. None of us do. We've already lost a lot of the day. 순간의 기억을 잃은 채 그들은 더욱 깊은 곳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폐가를 발견하는데. Let's check out the hut. 그때 무언가 그녀를 끌고 들어가 버리고, 다행히 큰일 없이 빠져나왔지만, 그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그것은 너무나 커져버린 악어였죠. 악어의 이빨은 예사롭지 않았는데 마치 새로운 진화를 거친 생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기지였던 곳에 도착하고, 아무도 없는 기지 안에서 이전 정찰 임무를 맡았던 팀으로부터의 조그마한 선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Maybe I will tell something. For those that follow. Memory card. 메모리 카드 안에는 그 전의 팀원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리나의 남편 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찍혀 있는 건 살아있는 동료의 배를 가르는 케인. What is he doing? 그리고 그의 배 속에서는 장기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So we know what happened to the last group. They went insane.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들. 그리고 그 장면을 찍었던 장소로 이동한 그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What is it?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시체였죠.
I don't want to stay here tonight. It's too late in the day for us to move on. Lina는 그런 이상한 일들에 함께였던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죠. You okay?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What happened? I heard a noise. 무언가 철조망을 뚫고 들어왔는데 Through the fence? 급하게 경계해보지만 동료가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고 말았지만 We have to go back. We lost one of our own. We haven't reached the lighthouse and I'm fine going on my own. 벤트리스 박사는 멈출 생각이 없었죠. It's a crazy old bitch. You okay? Leave me the fuck alone. 최초의 시작이었던 등대로 향하던 도중 한 폐가에 머물게 되는데 We'll camp here tonight. 그곳엔 사람 모양을 한 이상한 나무들이 가득했고 I think it does. 조시는 한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What? But it refracts everything. All DNA. 그 지역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DNA가 수시로 변한다는 불길한 가설. 그리고 그런 가설을 증명하듯 손금과 지문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 What's going on? You answer it! Husband. Why didn't you tell us? 애니아가 케인의 정체를 알게 되고 Cass did get killed by a bear. But I didn't actually see a bear. And what we know now is a lie. Did you kill Cass? 그런 리난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When I look at my hands, I can see them moving. Kind of move like my fingerprint. 결국 애니아의 정신 상태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말았죠.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캐시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나 뛰쳐나간 애니아를 반긴 건 흉측한 모습의 곰이었습니다. 그런 곰의 울음소리는 마치 사람의 목소리와 같았는데 잡아먹은 사람의 DNA가 뒤섞인 것일까 사람의 목소리를 갖게 된 살인곰. 전쟁 같은 순간이 지나고 What are you doing? I don't have time to wait. It's like the onset of dementia. If I don't reach the lighthouse soon, I want to be the one that ends it. 자신의 정신 상태도 변하고 있다는 걸 직감한 벤트리스 박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We should go, Josie. 그리고 조시 또한 신체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죠. Josie. Josie. 그렇게 모습이 사라진 조시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떠나고 홀로 남게 된 리나. 그러나 케인이 죽어가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리나는 멈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것이 떨어진 등대에 도착한 리나. Kugosen, 무언가 하늘을 뚫고 떨어진 흔적과 새까맣게 타버린 시체를 촬영한 카메라가 있었고 그 카메라 안에는 케인과 낯선 무언가가 찍혀 있었는데 I thought I was a man. People call me Kane. And now I'm not so sure. Were you me? I can't bear it.
You ever seen a phosphorus grenade go off? If you ever get out here, you find Lena. 이상한 말과 행동을 보인 케인은 결국 스스로 자신을 불태운 케인 앞에 또 다른 케인의 모습. 리나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있는 바닥의 구멍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있는 건 섬뜩한 모습의 벤트리스 박사. The last phase vanished in the havoc. Now see. Lena, we spoke. It's inside me now. I don't know what it wants. Inside you. Annihilation. 벤트리스 박사의 몸 밖으로 나와 본 모습으로 리나와 대면하는 그것. 그리고 리나의 피를 머금은 그것은 인간의 형태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총으로는 죽일 수 없는 그것. 그것은 리나와 똑같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폭력에는 폭력으로 자신에게서 도망치려 할수록 숨막힐 정도로 달라붙는 정체모를 그것. 그런 그것은 적대감을 보이는 순간 적이 되지만 순수히 받아들일 때는 그저 자신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악도 선도 아닌 그저 따라쟁이일 뿐. 그런 리나는 적대심을 버리고 그것에게 백린탄을 건넵니다. 리나와 접촉한 순간 그것은 리나의 모습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남겨두고 리나는 등대를 떠납니다. 그것이 불에 타 죽자 모든 것이 재가 되고 쉼어라 불리던 영역도 사라지고 맙니다. So it was alien. I don't know. What did it want? It came here for a reason. It was making something new. Making what? I don't know. 쉼어가 사라지자 죽어가던 케인도 건강을 되찾는데 You aren't Kane. I don't think so. Are you Lena? Soul, Southern Reach's 3부작 소설 중 첫 번째 작품인 소멸의 땅을 영화화한 작품은 배급사였던 파라마운트 픽처스조차 영화가 너무 지적이고 너무 복잡하다라며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결말로 바꾸는 것을 요구할 정도로 영화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작품입니다. 우주로부터 지구로 떨어진 생명체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은 소멸시키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모든 생명체와는
공생하며 동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 군인들로 이루어진 탐사대들은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케인 역시 복제된 케인으로 돌아왔을 뿐 심화 안에서는 기억조차 온전치 않은 곳에서 살아 돌아온 이나 또한 자신이 겪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진실인지 그리고 자신이 복제된 인간이 아니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또한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봤을 때 바다를 비춰 길을 알려주는 역할인 등대로 떨어진 그것은 지구의 새로운 진화의 길을 보여주기 위한 존재는 아니었을까요? 등대로 떨어진 그것이 마치 사람의 몸을 침식해 퍼져가는 암세포를 치료하는 인간처럼 점점 지구를 침식해가며 퍼져가는 그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없애 지구의 진화를 막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의 원작 소설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 때부터 관객의 이해는 저버리고 시작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드는 영화, 내용보다 비주얼이 더 눈길을 끄는 영화 서던리치 소멸의 땅 소개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었습니다.